우리 꿈꾸는 섬 연못에 식구를 좀 늘려보려고 저 조금 한 2분 거리, 3분 거리에 있는 저수지에 다녀올 거예요. 여기에는 올챙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. 올챙이하고 물고기 몇 마리, 이제 좀 다양한 어류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여기 있네. 네, 보이세요? 네, 물고기들이 몇 마리 있고 나머지는 다 모조리 올챙이에요. 좀 이렇게 그 저수지에서 좀 잡아다가 식구를 좀 늘려봐야겠어요. 지금 출발합니다. 아빠랑 같이 이거 하자. 여기가 왜 또 안아줘? 아, 이거 던지려면 안아줄 수는 없어. 이거 물고기 잡아야지. 물고기. 안녕하세요. 여기가 그 꿈꾸는 섬에서 한 2분 거리에 있는 신암 저수지라는 데인데 너무 예뻐요. 오염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일급수라고 봐야죠. 지금 뭐 색깔은 이렇지만 실제 물을 떠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요.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왔어요. 그리고 여기 여기는 사실은 그 여기 있는 물고기들을 종류를 말씀드리면 저 위에 송어 양식장이 있었죠. 한 10년 전까지. 그래서 송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붕어 그리고 잉어 그리고 버들치 그리고 피리. 종류로 제일 많은 것은 개체수로 가장 많은 것은 새우예요. 징검이라고 그 민물새우하고 가재하고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이게 집게가 좀 길어요. 새우는 좀 작고 그래서 징검이도 아마 잡힐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징검이 잡아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튀겨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징검이하고 물고기를 좀 잡아보겠습니다. 근데 현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현아 이거 좀 도와줘. 됐지? 이렇게 해서 그 미끼는 뭐냐면 게사료예요. 게사료가 은근히 이게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은근히가 아니라 완전히 특별히 뭐 이렇게 떡밥을 개거나 할 필요 없고 게사료가 좋더라고요. 미끼로서 아주 괜찮아요. 현이가 든다고? 현이가 놀 거야? 어떻게 놀 거지? 아빠. 현이가 아빠한테 주는 거야. 내가 이렇게. 빠지네. 아빠. 모르겠다. 됐어. 여기다 드세요. 여기다 드세요. 현이가 도와줘서 많이 잡힐 것 같아요. 아빠가 새우튀김 해줄게. 현이 새우튀김 해줄게. 아빠가 깊은 곳까지 던질 필요 없어요. 이건 안아주라고. 알았어 안아줄게. 아빠. 자 내려간다. 이렇게 해놓고 어딘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 풀에다가 묶어 놓겠습니다.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후에 2, 3시간 후에 네, 건지로 와볼게요. 가자 현아 이제 집에 가자. 집에 가자 집에. 아유 아빠 껍딱지가 돼가지고 아빠만 이렇게 졸졸졸졸. 딱 2시간이 지났거든요. 우리 현이랑 진서랑 같이 통발을 거두러 왔어요. 그리고 또 넣어놓을 거예요. 뭐가 잡혔나? 뭐가 잡혔어? 너무 커! 너무 커? 너무 커! 야, 너무 크다. 붕어. 붕어가 잡혔어. 이야.
이 물 떠가지고 얼른 옮기자. 그 구경하고 있어. 아빠 물 떠올게. 응? 와. 우와, 이거 어떻게 꺼내? 어? 이거 어떻게 꺼내? 그거? 응. 좀만 기다려봐. 아빠가 물 떠올게. 계속 와. 고마워 잡혔다. 응. 고마 잡혔다. 구멍 잡혔다. 아니야, 내가 늘려 손에다가 해가지고. 손에다 해가지고? 어. 잠깐만. 이거 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. 자, 저 파도 파도. 어? 자, 붕어가 잡혔어요. 근데 붕어만 잡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잡혔네. 두 시간 동안 잡은 건 붕어 한 마리. 하지만 낮에 움직이는 애들하고 또 저녁에 움직이는 애들이 따로 있으니까 다르니까. 어, 알았어, 또 할게. 이번에는 하룻밤 자고 내일 거두러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놈을 다시 던져놔야 되는데 아빠가 던질게. 내가 던져. 네가 던질 거야? 알았어. 그러면 미끼 좀 더 넣고 던지자. 잠깐만. 자, 다시 던져놓고. 잠깐만, 현이 발. 다시 던져놓고,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. 내일 찾을, 진서 발에 걸렸어. 내일, 내일 찾으러 올 거예요. 던져봐. 그렇지. 잘했어. 그 정도만 하면 돼. 이번에는 좀 가까운 데다 던졌어요. 아주 가까운 데다가. 물이 얼마나 맑으냐면. 이제 꺼내자! 이제 카메라로는 물 속이 잘 안 보이네요. 이게 그, 그림자들 때문에. 그럼 내가 더 가까이. 정말 조용하고 예쁜 저수지예요. 아주 크지는 않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엄청 큰데. 네, 엄청 큰데. 네, 가끔 가다가 낚시를 오시는 한두 분 말고는 없어요. 너무 조용하고 예쁜 저수지에서 집도 있고 붕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지금 꺼내면 안 돼. 이제 내일 꺼내자. 이제 연못으로 가서 붕어를 풀어주겠습니다. 이제 아까 잡은 붕어를 풀어주러 가고 있어요. 깊은 산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한 마리가 살게 되었습니다. 가자. 현이는 누나랑 같이 이렇게 꼭 같이 하려고 그래요. 같이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. 띠뚱띠뚱. 응? 뭐? 뭘 발견했어? 나무? 어, 가자. 누나가 풀어준대. 현이가. 그래. 현이랑 같이 풀어주자. 현이랑 현이도 한번 만지게 해줘. 아이고. 거기에다 풀어줬어? 저질로? 자,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못 잡아? 수염 있어, 없어? 수염 없어? 붕어 맞네. 애들 한번 만지게 해줘. 됐지? 이제 풀어주자. 아니, 같이 풀어줘, 같이 풀어줘. 풀어주자. 현아, 잘 살아라. 물이 너무 차갑고 맑아서 이게 막 큰 붕어로 크지는 못할 것 같아. 안녕. 안녕, 인사해. 안녕. 현아, 안녕, 인사해. 이 작은 연못에 살고 있는 식구들을 설명하면 버들치, 올챙이, 그 다음에 다슬기,
그 다음에 이제 붕어가 들어왔고, 그 다음에 새우, 송사리, 예. 네. 송사리 때가 엄청 많은데, 이걸, 오, 못 찍겠어요. 안 나와. 눈으로는 지금 막 보이거든요? 송사리 때가 막 가는 게. 그래, 이제, 김현, 안녕해. 아쉬운가 봐요. 안녕.